실종 열흘째. 드디어 경찰이 양숙희 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된 양숙희 씨의 시신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산에 가는 거예요. 요즘 계속 비가 내렸잖아요. 가지고 한동안 못 가다가 그때 날씨가 좀 이렇게 풀려가지고 아침에 일찍 좀 산에 등반한다고 지금 올라갔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검은색 이런 트렁크 가방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혹시 뭐 좋은 게 있나 싶어서 저는 이제 얼른 가서 한번 열어봤죠.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한 가방 안에서 양숙희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발견 당시 양숙희 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우 냄새.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응고가 많이 됐는데 피가? 엄마의 실종을 주장했던 딸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던 남편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일단 타살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불검을 했고요. 주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정황을 토대로 한번 수사할 계획입니다. 양숙희 씨가 집을 나온 열흘 동안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